흉부, 위등 엑스레이 검사. 건강검진 엑스레이 촬영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엑스레이 신체 내부로 외부로 해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이 도구로 많은 병이 진찰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는 신체에 방사능을 채우는 검사다. 방사능은 신체에 위험한 것이다. 가능한 한 방사능의 양을 적게 써 검사해야 한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곳의 원조 폭탄이 투하된 피폭국이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의료 피폭국이기도 하다. 무의미한 방사능의 부주의하게 또 의료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엄청난 양을 국민에게 쏘이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주의해서 엑스레이 검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참담한 실정이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에는 폐에 있는 결핵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지금은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 위에 심장의 크기나 대동맥의 상태 보면 알 수가 있다. 많이 먹는 걸 알면서도 양을 줄이면서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 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찾아보자. 칼로리 계산도 중요하다. 뚱뚱하면 왜 병이 드는 걸까? 인간은 원래 오랜 기간에 비만을 유지한 채로 생존할 일이 없었고, 또 오랜 기간 비만을 유지한 채로 생존하는 일은 단기간이라는 비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식량이 많을 때는 되는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장기간이라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힘드는 것이다. 먹이를 획득하는 일은 고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달아나기 쉬운 상태, 몸이 가볍게 해야 했었기 때문에 지방이 더더욱해서는 달아나거나 어떤 짐승과 싸울 때 불리하다는 거죠. 간장에 지방이 많으면 간장세포 파괴돼서 지방간이 되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세포가 파괴되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다. 몸에 당이 많으면 당뇨가 된다. 그리고 혈관을 마구 파괴한다. 혈관이 파괴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흔히 말하는 생활습관병이다. 성인병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비만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일본 생명보험학회의 발표가 있다. 그 발표에 따르면 표준 체중보다 약간 더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약간만 더 나가는 것, 키에서 102에서 103을 뺀 체중이 좋다. 결코 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지기도 한다. 이것도 당연한 일이다. 항상 10kg, 20kg에 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닌다면 허리는 당연히 아프다. 무릎도 아파진다. 아프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 즉 체중 감량이다. 체중 감량. 안 먹으면 된다. 그러나 체중 측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 낮네, 호들갑을 떤다. 걱정, 나는 콜레스테롤보다도 몸무게 걱정하세요라고 말한다. 살이 찐 상태에서 콜레스테롤만 걱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몸무게가 적정하다면 병이 걸릴 율은 확 떨어진다. 건강검진 결과도 꽤 좋게 나올 것이다. 지방간도 좋아지고 고유산 혈증도 개선될 것이다. 무릎과 허리 통증도 개선되는 건 당연하던 것이다. 적정 체중을 넘긴 사람은 반드시 몸무게를 줄이도록 노력하자. 적정 체중은 흔히 BMI, Body Mass Index, 질량, 체질량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 적정한 체중, 바로 언급한 BMI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의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 계산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은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키 빼기 100 정도, 즉 약간 살이 붙어 있을 정도가 괜찮다. 그런 사람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는 일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걸까?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현재 몸무게라면 수명은 줄어든다. 그래도 계속 먹을 것인가? 저는 운동을 안 해서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것이다. 살 빼기의 기본은 덜 먹기이다. 칼로리를 공부하자.
안재 검사, 눈의 안쪽을 보고 망막이 있는 부분, 안재의 출혈 유무를 보는 것인데, 출혈은 실명으로 요즘으로 심각한 것이다. 저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또 하나, 안재를 봄으로써 동맥경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동맥경화의 정도를 알았다고 해서 달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자. 동맥경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아라. 동맥, 젊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만 알아도 젊게 돌려놓는 일을, 또 안재의 출혈 유무만 파악하면 그만인데, 가끔 녹내정이나 백내정이 발견되는 일도 있다. 내과의 전공이 아니므로 너는 안과 전문의에게 한번 검사받도록 해보자. 그리고 혈압 측정은, 건강검진을 할 때는 누구나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다. 그런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면은 혈압은 상승한다. 그래서 그런 고혈압 항목을 일일이 할 필요 없다. 일일이 일비. 심전도 검사는 검사를 한 사람 보름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일은 어쩐일까요? 질문하는 게 있다. 심전도는 그것을 측정한 당시의 심장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름 후의 심근을 예측하기 어렵다. 심전도의 이상 발생의 원인이 있다. 가벼운 조각을 얻는데 서둘러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 부정맥을 지적받았다 해도 이는 어제 오늘이 된 것이 아니다. 만약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라면 답답하거나 아픈 증상이 없다.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부정맥은 본인도 모르고 있었거나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외소축, 심장 이상 자극, 이런 것들 있는데 거의 해가 없다. 그래서 이상 증세로 예단하는, 근데 이게 볼록 심장에서 정기 들어갈 때 정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걸 이상 증세로 진단하는 것도 있는데, 우각 블록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 우각 블록조차 이상이 있다면서 긴급 검사를 필요로 하다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초등학생에게도 발견되는 무해한 것이다. 심전도 검사에서는 사실 좌각 블록이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 밖에 심장 주위 혈관의 동맥 경화를 나타내는 몇 가지 신호도 존재한다. 증상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를 위해서 혈액검사를 받아보면 좋다. 이 외에 대부분의 경우 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쯤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검사에서 나타난 이상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다음 검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더라도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어쨌든 심장은 튼튼한 장기다. 죽을 때까지 움직인다. 심장을 위해서 받아서 다행이라고 여길 만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심전도.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다. 골다공증. 이것도, 고지혈증처럼 이름이 글쎄하다. 조직이 엉성하다고, 숭숭숭숭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증이라고, 붙여야 할 병이 아니란 것이다. 골다공증. 생리적으로 누구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병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안다.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으로 군것. 결론부터 말하면 골다공증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치료할 필요도 거의 없다. 그리고 치료해도 눈에 띄게 탁월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치료해서 즉 약물을 써서 뼈가 굉장히 튼튼해졌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필자도 꽤 많은 치료를 해보았는데 극소수의 사람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만족스러울 정도의 결과를 얻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본에는 골절이 적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자. 뼈가 부러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골다공증도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큰 돈이 들어간다. 우선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검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다. 약도 다양하다. 월 6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 약을 10년간 복용하면 얼마인가? 그러니 그것도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뼈가 더 약해졌다는 보고까지 들려온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운동, 식사, 우유. 뼈가 튼튼하게 하려면 먼저 운동이고 두 번째 식사고. 운동은 약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는 것이다. 뼈에 부담을 줌으로써 탈제, 뼈에서 무게질이 빠져나가 뼈의 결정 구조가 약해지는 것도 막는 것이다. 식사도 중요하다.
좋아서 먹는 우유라 모르지만 우유를 안 마시고 뼈가 튼튼해지지 그런 또 부분도 있다는 거고 또 걷기는 어떤가 어느 정도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튼튼한 또 손은 어떤가 또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으로도 소성체 브로콜리 뭐뭐 등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많고 된장 청국장 생선 멸치 등등등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들어 먹었을 때 얼마나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뭔지도 모르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도 말은 하기도 했다. 그래서 증이라는 것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골밀도 검사를 받고 뼈의 밀도가 같은 연령대 사람보다 낫다면 정밀 검사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정밀 검사는 어떤 건가요? 그 검사를 받으면 뼈가 튼튼해지나요? 뼈가 튼튼해지나요?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해보자는 거죠. 대변의 잠혈 검사.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혈액. 대변의 잠혈은 또 마이너스, 별개의 문제다. 잠혈 마이너스, 플러스는 혈변이 있다는 것이고, 출혈을 일으키는 또 암도 있기 때문이다. 암이라고 해서 모두 출혈을 일으킨다 할 수도, 단정할 수도 없다. 여기다 새끼손가락 정도의 변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혈액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변 잠혈 음성이 암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변 잠혈 반응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변 잠혈 반응 검사가 대장암 검사는 아니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대변 잠혈 검사가 매번 대변 잠혈 반응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장암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다. 차이가 없다. 잠혈 반응이 플러스이면 항문에 발리물로서 검사는 엑스레이 또는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을 것이다. 둘다 고통이 따르는 검사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발견하더라도 대개는 폴립이다. 가끔 폴립 그 부분에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 폴립을 암으로 보느냐 마느냐도 의사에 따라서 판단 기준에 따르다. 실제 위험한 악성이냐 또 질환이나 암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려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 변비가 번갈아 오는 등 복부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 잠혈 검사 반응이 플러스를 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90% 이상은 괜찮다. 그러니까 플러스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변 검사는 소변은 그 편리한 검사로부터 소변을 보면 되니까요. 단백당으로 빌리노겐. 우선 소변 속의 단백이나 당이 양성이라면 정밀 검사를 단백은 신장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이라면 마이너스, 당은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견된다면 플러스라면 재검사에서 당뇨병 검사를 해야 된다. 유로 빌리노겐은 혈액과 관련된 병이나 간장의 상태를 나타낸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 대부분 문제가 없다. 이 검사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정상이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플러스가 너무 많다면 잠재 혈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변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재 혈액, 소변 중에서 그런데 플러스 이상은 소변 속의 세포를 자세히 보는 검사나 방광 신장의 초음파 검사를 갖는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잠혈의 여성이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좀더 검사해 봐야 한다. 남성의 소변에 혈액이 섞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소변 속의 혈액은 소변이 통과하는 모든 길,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어디서 나올 수 있다. 혈액이 나오는 원인은 다양하다.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혈액이 불어서는 꼭 정밀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또한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필자의 경우 몇만 명을 검진했지만 한 건도 한건 정도에 불과했다. 신장의 방광을 종양하는 아주 희귀한 종양 존재이다. 방광의 종양은 그래서 5년 생존율 뭐 5% 이런 의미도 수술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알고 펩시노겐은 종양 표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취급이 된다. 혈액 검사로 위암을 발견되는 방식이다. 하지만은 종양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암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
펩시노겐 위암을 발견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위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일칸에 가기도 하는데 표기를 하는데 이 수치는 제법 많은 사람에 의해서 플러스 나타난다. 이래서는 난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쪽에서 단체 건강검진을 할때 하나라도 항목이 많아야 이익이 많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검진을 받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혈액검사에서 위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검사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펩시노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가 이제 백혈구 청년 중년 남자에게서 보통 빈혈이 없다. 따라서 빈혈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헤마토크레인체가 남녀가 좀 다르지만은 대개 36 정도로 생각이 된다. 헤마토크레인 36 정도로 헤모글로빈도 남녀가 조금 다르지만 12 정도이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레인 내년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헤모글로빈 매년 기준치 인이라 해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한다면 어딘가에 출혈의 원인이 있을지 모름으로 검사를 받아보자. 수치가 낮아도 매년 같은 수치라면 문제는 없다. 혈소판은 출혈을 먹게 하는 역할을 하며 조금 먹어도 적어도 문제는 없지만 매년 수치의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 수치가 해마다 낮아진 데만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한다. 혈액 진화를 감소하지만은 간장이 나빠도 감소한다. 간장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라면 간 경변을 의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혈침, 적침, 몸 어딘가 염증이 있는지 검사하는 건데 적침 수치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12라고 기준치지만은 40에서 52 그 사람의 기준치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CRP는 적심을 대신해서 CRP 반응성 단백 검사인데 젊고 건강한 사람에는 기준치를 넘는 일이 거의 없다. 기준치는 0.3 기준치를 넘었다면 진단 당일 그 전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혹은 충치 때문에 아프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뭐든가 질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은 가끔 원인 불명의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RA는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한 건데 검사가 기준치가 없는 일이 있다. 관절염이 아닌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CRP, RA 기준에서 벗어나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진짜 류머층 관절이라면 이것은 이전 검사와 CRP나 이런 데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 있을 것이다. 종양표지자는 종양표지자 항목을 검진에 포함하는 경우인데 그 판정은 매우 미심쩍다.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최근 남성 암은 집중되어 있다. 전립선 자체가 원래 그리 흔치 않은 암이다. PSA 수치를 근거로서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전립선 암에 의한 사망률은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자꾸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보아야 전립선 암의 사망률에는 아무 변화가 없던 사실은 PSA 수치가 암 예상 증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CA는 폐암이나 대장암의 종양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검사로 작은 암을 발견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CA19에서 9 췌장암의 표지자인데 하지만 이 검사를 이용해서 췌장암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진을 췌장암을 발견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신장기능 검사 요소질소 번 크레아틴이 대표적인 검사다. 크레아틴의 수치가 간장기능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 크레아틴이 기준치가 높으면은 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장. 하지만 크레아틴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면 요소 질소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서 정도의 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50대나 60대 경우에 30 가까운 수치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소 질소 수치만
비정상이라면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크레아틴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면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딱히 할수 있는 일이 없다. 간장 기능의 악화를 저지할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의학이 없기 때문이다. 염분 섭취를 줄인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단백질 제한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계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요소질소의 수치가 높다거나 크레아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더 악화된다면 인공투석 방법이 있다. 필자는 40년간 건강검진에서 그런 예는 단한 것도 없었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나트륨, 칼륨, 또 칼슘, 염소 등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 칼륨? 칼슘? K가 많고 적으면 임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K가 칼륨이 있지만 기타 나트륨, 칼슘, 또 염소 수치가 높거나 낮아도 문제는 없다. K는 대부분 고령자에서 비정상으로 나온다. 젊은 사람과는 거의 무관한 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K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빈혈, 혈액, 일반 검사에서 인간의 몸속에는 약 4에서 5리터의 혈액이 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고 가스 운반해서 호흡에 공급한다. 검사에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소판, 또뭐 이렇게 적혈구에서 염색성 또 종류에서 이렇게 등을 빈혈 항목이 추가되거나 혈액 일반 혈수산이라는 항목에 들어갈 때도 있다. 백혈구 4천 이상 기준인데 3천이나 2천이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몇만 명의 검증이 해봤지만 백혈구가 적어서 문제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백혈구가 적은 건그 사람의 체질이다. 백혈구가 많은 경우도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몸속 어딘가 염증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며칠 후에 재검사 받을 것을 권한다. 수만 단위 수치라면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백혈병은 10만 명 안당 두세 사람이 걸리는 희귀병이다. 증상 없는 사람이 받는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는 일이 없다. 자, 혈액상. 백혈구를 좀더 자세히 검사한다. 혈액상. 하지만 1번 건강검진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검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혈구.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적거나 많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는 다혈증이라는 상태도 있는데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단순히 철분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성이라면 작은 궁전이나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 기준치는 남녀 모두 400만 정도이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로리스는 두 항목은 혈액 농도를 나타낸다. 아주 높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런 것 혈액의 농도. 혈액의 농도가 아주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이다 라는 거네요.